오늘부터 문제풀이 같이 해나가십니다.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지 진정한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문제풀이 함께 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함께 해나가십니다. 어떻게든 9문제 정도는 해결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전반이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닦아 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보시는 게 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개발법을 함께 정리해 나갈 겁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서 3단계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그중에 1단계에 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시행자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목적이고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기본적인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아마 출제되는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은 수월하게 정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정비법입니다. 여기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출제되는 문제가 6문항인데 잘 찍는 거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나 별반 차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딱 네 파트만 우리가 함께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양은 많은데 가장 짧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정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비법과 함께 농지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여기 농지법과 관련되어서는 농지법의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을 함께 해나가실 것, 농지에 대한 소유, 사용, 보전이 있는데 여기 소유까지 어느 정도 해나가실 겁니다. 여기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대리형작과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는데 최근 농지 임대차 기간이 개정되었거든요. 농지법 잘 바뀌지 않는데 그렇게 개정된 게 있다고 하면 아마 시험 범위를 좀 좁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농지 임대차 관계에 대한 사항만 어느 정도 함께 해나가는 걸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법률을 함께 보시게 되면 부동산 중에 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놓으신 거고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여기 건축법과 주택법은 각각 7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여기 건축법은 처음 접하게 되면 용어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한 5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한 장짜리 아마 자료실에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잘 살펴보시다 보면 아마 건축법 출제되는 7문제 중에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좀 쉽게 정리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어 정의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건축법 아주 쉬운 법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축법을 토대로 주택법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주택법은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법이 자주 개정되게 됩니다. 그 정책이 반영된 법령 개정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워낙 커다하다 보니 아마 건축법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쉬운 것이 주택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주택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문제풀이에 관한 사항들이 좀 정리되시게 된다고 하면 꼭 한 장짜리 병행하시면서 내가 전체 흐름 중에 어디까지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자주 열람하고 자주 봐주신다고 하면 건축법, 주택법 출제되는 문제 좀 쉽게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법령을 함께 나가시는데 첫 번째 공부하시는 것은 국토계획법이고 그 다음이 개발법. 정비법은 대충 해나갈 겁니다. 잘 찍는 게 더 합리적이십니다. 그리고 농지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먼저 정리한 이후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인 건축법, 주택법을 각각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식도 함께 가져오셨죠? 예. 요 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찾으셨죠? 우선 1번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2번 도시군계획 찾으셨죠?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독, 시, 군,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공익,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가끔 특정 분야가 불황에 해당되게 된다면 그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되는 조정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여기 국가와 관련되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되고 그 행정부에 다양한 행정처분하는 자를 우리는 행정청이라 표현합니다. 저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중앙행정기관장으로 우리는 자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고 저 국장은 대한민국 전국을 관할하는 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에 해당되는 시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를 광역단체라 하며 이러한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곳을 기초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시도에 특별시,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가 포함되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는 1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역단체는 넓다 해서 광역단체가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광역단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인 시도이사, 기초단체인 시군구청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은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 행정계획의 대상이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이면 얘를 도시군계획이라 하고 여기 도시군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강남구나 또는 송파구 일부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거든요. 액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본질은 주택거래허가구역입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에 어떤 개발사업하는 곳이라고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는 도시이다 아니다. 도시 강남구는 도시가 아니고 서울이 도시이거든요. 서울이 도시이지 강남구가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충청남도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충청남도는 도시이다? 도시가 아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충청남도를 구성하고 있는 16개, 경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31개 시군이 도시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대상이지 군은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 아니고 충청남도, 경기도인 경우에도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도시 하나와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며 이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그 특광시군에는 군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건 파악해 놓으시고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를, 구청장을 관할 관청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건축법, 주택법이라면 시, 군, 구청장이, 구청장이 관할 관청될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이 뭘 한다 그런 개념을 넣으면 무조건 틀리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가계획을 도시군 단위에 바로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될 겁니다. 저 막말로 청주라고 하는 곳이 올 4월까지만 하더라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거든요. 이번에 방사광이라는 국제사업 유치했다 해서 잠깐 하긴 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바로 조정 대상 조치라는 것은 너무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계획을 바로 도시군에 집행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저 국가계획을 도시군에 집행하기 위해 장기 발전 방향에 해당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 판단하게 되면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양분되는 것이지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된다? 별개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 파악하십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말 그대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광역도시라면 넓은 도시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과 죄송합니다.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양분되시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번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동그라미 없습니다.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결정된 주쳐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입니까? 결정 후입니까? 결정 후.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말한다. 기반설 추천했습니다. 맞다 틀리다? 드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사업이란 말 보게 되면 바로 앞에 나오는 단어가 설치, 정비, 개량 대상이 돼야 됩니다.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겁니다. 답을 5번으로 해주십니다. 나는 왜 5번이 되는지 잘 모른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번 이 5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데 지금처럼 도시군 계획시설 대신 기반설이 들어가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예, 2번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수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개발도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천천히. 2번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다 드리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집행 계획이라고 하면 무엇을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는지 결정 대상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군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에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3번은 도시군 계획 해설입니까? 기반설입니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되면 기반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린 기반설을 인프라라 하고, 최근 그냥 전국적으로 가끔 병원, 종합병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아산병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걔는 기반설에 해당되는데, 그 아산병원 만드는 때는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다,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아산병원 가보셨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는 기반시설이고, 반면 뭐 서울대 병원이나 또는 충남대 병원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걔들 자체가 국립대학이거든요. 국립대학에서 병원 만들게 된다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국립대학 병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삼성의료원이 있다고 하면 걔는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냥 기반설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소재시 특광시군에게 개발 행위 허가 받아 만드는 것으로서 기반설이지 도시군 계획설 아닙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아니라, 예,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지 않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이거든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시설이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학원 건물이 지어진 지 40년쯤 지났다고 하면 이거 재건축할 수 있거든요.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 기억나시죠? 고문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집합건물법은 앞과 뒤가 똑같은 이야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그리고 심지어 공용 부분의 변경, 고문소유자 4분의 3, 의결권 4분의 3, 통상결의라고 하면 과반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사업이다, 작은 사업이다. 작은 사업이고, 그런 것은 허가받아 하는 것이고요. 허가받아 하는 것이고, 반면 옥수 12구역 기억나시죠? 서울의 달. 서울의 달의 드라마 촬영지가 어디다? 옥수 12구역, 옥수 13구역. 그리고 가끔 제가 농담상 이야기 드렸던 재개발 사업, 서울에 돈 들고 투자할 때는 한남 뉴타운이고, 3구역이 중요하다, 5구역이 중요하다. 아,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현재 강남 가까운 3구역이지만 앞으로 15년, 20년 뒤는 5구역이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걔는 뭐 크지 않습니까? 걔는 도시군관리계 결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얘는 원래 작년에 수명 다해야 되는데 2024년으로 연장되었거든요.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만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생명 연장되었거든요. 이렇게 생명 연장할 수 있는 끈질긴 그 생명 유지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지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잠깐 함께 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6가지라는 것 하나 확인만 해놓습니다. 나중에 요약서 보시면 또 나오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2번과 관련되어 용도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구역은 6가지 결정사항 중에 2번이죠.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 4에 해당되는 시설 사업과 4번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세 가지를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시설 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기반설은 도시군 계획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하나,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는 기반설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기반설은 무엇이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대신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용어 정의는 있지만 기반설에 대한 정의는 있다 없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예, 3번에 대해서 그냥 마음 편해 보십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사업. 두 줄 밑에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다 틀리다. 기억의 도시군 계획은 두 줄 밑에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광역 도시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속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니은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은 도로 등의 공공용 시설과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저수지를 말한다. 잘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지. 이런 이야기는 나는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우리 공공용 시설은 공공시설이죠. 공공시설과 공용시설은 같다 다르다.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용시설이라 하고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를 공공이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 공원 등을 공공시설이라 하고 공적 업무로 사용하는 공용시설과 같다 별개이다. 별개이다. 나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미연번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공공용 시설, 도로부터 공공시설 가로 해놓으시는데 도로 등은 공공용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냥 공공시설로 정의한다. 그 정도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시킨다. 이 말 나오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정반대 개념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효과가 되게 됩니다. 얘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리얼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토지용 합리화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다 틀리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항상 나와야 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일부만 나와야지 맞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기억 틀립니다. 기억 틀립니다. 니은 틀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틀리고 리얼은 틀리고 결국은 답은 없다. 이런 거 찾으라고 하면 잘 찾을 수 있다? 없다. 연습해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나가실 때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핵심 포인트를 체크해 나가시면서 그것 토대로 맞다 틀리다를 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렵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맨 나중에 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게 시험은 합격하기 위한 것으로서 잘 건너뛰는 게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자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개론과 관련되어 계산 문제가 지나치게 길게 나와 있으면 얘는 천천히 다 풀고 나중에 풀어보자. 그리고 민법과 관련된 사례 문제로서 갑을 변정이 나오는 게 있다고 하면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걔도 뒤에 미루고 하자. 대신 이렇게 패싱했는데 가장 조심해 주실 것은 답을 몰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장 도루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연습하셔야만 밀려 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지문 긴 것들은 또는 까다로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문제 푸는 걸로 하고 우리 시험에 40문제 출제되게 되면 민법이건 학개론이건 아무리 지나치게 난이도 높다 할지라도 하급에 관한 문제가 무조건 8문제에서 10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중급에 관한 문제가 20문제 좀 나오거든요. 어렵게 나오는 것은 4문제에서 최대 8문제 정도만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거 건너뛰면 한 30개 정도는 내가 평상시에 공부한 실력으로 잘 풀 수 있거든요. 이걸 풀고 어려운 8문제나 4문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것을 잘 연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분명 이렇게 박스형 문제 나오게 되는데 그 박스형 문제 한 번 만에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한 번 더 읽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또 걸리십니다. 그러면 제한된 문제 하나당 1분 만에 풀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잘 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혼자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4번은 그냥 한번 풀어봐 주십니다. 5번 찾으셨죠?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 일부로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란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무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강화 또는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얘는 용도 지구이고요. 그리고 니어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 무엇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기능 증진이라는 말 주정없습니다. 이 말 보게 되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답을 기역 용도 지구 리언번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봐주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라는 도시 하나, 세종시라는 도시를 하나를 대상으로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관농자로 구분하고 이 도시지역에는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것 주거지역, 상가 만드는 곳 상업지역, 공장 만드는 공업지역과 도시민이 소풍 갈 수 있는 녹지지역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서울시장은 반환되는 미군기지를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원 만들게 되면 걔는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로서 바로 녹지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개발용도와 비개발용도가 중복지정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분명 개발용도이지만 주택 만드는 것과 상가 만드는 것은 중복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중복지정할 수 없는 것을 용도지역의 특징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용도지역 지정 자체가 좀 거시적이거든요. 우리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미시경제나 거시경제라는 말 들어본 적 진짜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거시적 차원에서 서울에 속해 있는 땅을 어떤 목적으로 향할 것인지 세종시에 속해 있는 땅을 어떤 목적으로 향할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용도 지역이고요. 그런 용도 지역을 지적해놨는데 그곳에 서울 남대문이라고 하는 문화재존재하거나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한다면 또는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거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국지적으로 특정한 시설의 존재 여부에 따라 용도지역에 이미 가한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킴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방 같은 데 방문하게 되면 다방 출입구에 1인 1차라고 적혀져 있는 다방이 가끔 있거든요. 들어가면 무조건 커피를 시키건 유자를 시키건 하나 시켜야 됩니다. 그게 용도지역의 성격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정 토지는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이지 주거지역인 동시에 상업지역일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인 동시에 농림지역일 수는 없습니다. 1인 1차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방의 테이블에는 커피에 뭐 타먹으라고 설탕과 프림을 좀 놔두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 다방에 제공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꼭 비스켓 들고 다니면서 찍어 먹어야지 맛있다 그러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머니에 비스켓 들고 다니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법정 용도지구인 9개와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하거나 세분 또는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하게 되면 내가 준비해 가고 있는 비스켓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커피에 설탕 다 먹으면 설탕 맛이 나는 것입니까? 커피 맛이 나는 것입니까? 아니, 커피에 설탕 다 드시면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다, 설탕물을 마시고 있다.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여기 용도 지역에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무엇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나는 커피에 설탕 다 먹으니 커피는 잘 모르겠고 설탕물 먹는 느낌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커피 맛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된다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그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구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못 기능 증진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6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과 4번 기억나십니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그것 설치 정비 계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결정하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도시군 계획사업, 니언, 개발사업, 디귿, 정비사업 이 세 가지는 모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답은? 5번으로 해놓습니다. 7번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8번 공간설 천천히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우선 1번 잠깐 봐주십니다.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앞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고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구속력 없다. 2번입니다. 광역 계획군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둘 이상의 시도지사의 상급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누구이다? 국도란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도지사 함께 있는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자로서 얘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1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4번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5번 필요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잠깐 확인하십니다. 요약집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있는데 우리 용어 정의 중에 4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3분 더 하셔야 되는데 20분쯤에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요약집 찾았습니까? 4페이지 보시니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으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요약집 있으시죠? 요약집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없으십니다. 대신 우리 1번 국가계획 찾았습니까? 여기 국가계획은 중앙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인데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고 저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동시에 담겨 있다면 이 국가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집행계획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6.17 대책 발표하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서 3기 신도시로 부족하다 생각하여 4기 신도시를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꽤 많거든요. 4기 신도시 지정하게 되면 토지의 강제 수용과 관련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정책을 도입하면 10년만에 한번 하면 됐지 또 4기 신도시 지정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얘는 좀 정책에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저 국가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신도시발 사업을 계획하게 되면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계획은 집행계획에 관한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내년에 국민소득을 몇만 불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물가 안정시키겠다. 그런 좋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국민소득 5만 불 달성하겠다고 하는데 4만 불밖에 달성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향 잡아주는 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그래서 국가계획은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담기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는 포함되고 하나는 그 내용 아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국가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동시에 포함되는 것이지 장기 발전 방향만 제시한다. 그런 이야기 쓰면 틀립니다. 대신 광역도시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고 기본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조를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건 파악해 놓습니다. 국가계획은 한쪽만 다루는 거 아닙니다. 둘 다 다룬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4번 행정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및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과 국가계획에 부합하여 하며 한 줄 밑에 다를 때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국가 계획이 존재하면 그 하위 계획이 광역 도시 계획이고 이 광역 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 밑에 계획은 도시군 계획인데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그 수립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계획의 하위 계획입니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무시에 상관없다.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한 집안에 신년 새해 들어서 집안의 발전 가족회의를 통해 집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의 수립한 계획이 가장이 수립한 계획과 다르다고 하면 가족 구성이 수립한 계획을 우선한다. 가장이 수립한 계획을 우선한다. 가끔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무시하면 바로 방 빼란 얘기 하더라고요.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것만 파악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미로 봐주십니다. 2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한 줄 밑에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기본계획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한다. 그것만 봐놓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바로 8페이지 찾으셨죠? 8페이지 찾으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실 겁니다. 2번 광역계획권 찾았습니까? 2번 광역계획권 찾았습니다. 양가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 광역시설 추천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이고 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계획권이며 이 광역계획권은 우리 스쿨존이란 말 기억나시죠? 수도권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장소를 지역, 지구, 구역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수도권,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광역계획권은 무엇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까? 광역도시계획 투입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도시 하나입니까? 도시 둘 이상입니까? 도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그래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도로 만들거나 지하철 만들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계획권이 경기도의 평택이라는 도시와 충청남도의 천안이라는 도시 사이에 지하철이나 도로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시설이죠. 그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두 개 도시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두 개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공통된 상급 관청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공통된 상급관청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평택이라는 곳과 안성이라는 도시 있거든요. 저 안성이 이번에 조정대상지로 지정될지는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성과 평택에 걸쳐 도로 하나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얘는 경기도라고 하는 도에 속해 있는 둘 도시이거든요. 평택시장과 안성시장이 합의해서 도로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공통된 상관청은 누구?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게 되면 누가?
국토가 광역개권청 할 수 있다. 광역개권청한 자는 오직 누구이다? 국토. 광역개권하면 광역시장 시장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둘 이상의 아 죄송합니다. 문제를 또 까먹어가지고 3번에 광역개권이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 말 보면 맞다 틀리다. 국도만 지정권자이지 도의사 함께 있는 시장은 지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광역개권, 광역개권 이야기하면 항상 지정권자는 국도입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치셨다 하십니다.